신근경색은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? 이 신근경색이 발생하면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이 지속됩니다. 환자분들이 보통 표현하기를 가슴이 터질 것 같다, 숨이 멎을 것 같다 등으로 말씀하시는데 대개는 평소 경험해 보지 못한 심한 통증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. 어떤 여성분들은 애 낳는 고통보다 더 심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. 가슴 통증 외에 호흡곤란이나 식은땀, 현기증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 목이나 턱, 왼쪽 어깨, 위팔로 이렇게 퍼지는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. 때로는 명치가 답답해요, 체한 듯 속이 더부룩해요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위장관 문제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또 당뇨병 환자나 나이가 많은 노인의 경우 흉통 없이 애매한 증상을 보이거나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.